일곱 번째 에피소드는 디스플레이 데이터. 데이터를 실제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이에요. Friendly eat data.js의 get all restaurant라고 하는 펑션을 찾아서 이렇게 코드를 넣어주겠습니다. ES 코드를 열고, 그리고 데이터에서 get all restaurant 이거죠? 두 번째 값. 이 녀석의 코드를 바꿔줍니다. 코드 내용을 보시면은 function renderer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renderer를 받도록만 구성을 하고 있어요. renderer가 무엇인지 이것도 좀 이따 볼 겁니다. 볼 텐데 query를 일단 만듭니다. query에서 firebase, firestore, collection은 restaurant, order by, average rating, description, order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limit 50, 50개까지 최대한, maximum이 50개란 말이죠. 이렇게 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 보시면은 데이터.js에서 이번에는 document in query, document in query를 찾았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밑에. 이걸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콜백 펑션으로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냅샷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스냅샷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난해하게 코드가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대략 이 워크플로우를 보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목적이고, 실제 각각의 펑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금 이거 뭐예요? 워크플로우 보는 거 7번부터 13번까지 있죠? 쭉 한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 코드 있는 각각의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볼 테니까 일단은 그 흐름을 좀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 저장을 하면은 어디 있나요? 저장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걸 리로드 해볼까요? 리로드 하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쭉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목업 데이터를 넣어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거는 그냥 좀 뭔가 마술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동작하고 어떻게 불러오고 이런 아이템 하나하나가 어떻게 저장되고, 그러니까 파이어스토어에 어떻게 저장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펑션으로 어떻게 보는지는 일단 여기 있는 것들 쭉 13번까지 일览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